여러분 남편이요. 정말 돈을 떠나서 능력을 떠나서 그냥 좋기를 바래요. 아내가요 막 이쁨을 떠나서 날씬을 떠나서 그냥 좋기를 바래요. 그죠 바라만 봐도 좋네 이렇게. 예. 나 진짜 이거 있죠. 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는데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자기야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 아름다워. 그거 행복해요. 안 보여 요새. 눈에 안 띄는데도 꼴보기 싫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이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면, 여러분 아내가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그런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목사님 왜 잘 나가다가 유행가를 한다냐. 그런 찬송가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삶에 행복하지 못한 건 뭐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여러분 이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남편이 아름답고 아내가 아름답고 자식이 아름답고 주의 종이 아름다우면 설령 그분이 하는 말이 조금 함량이 미달되더라도 아름다운 분의 말씀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름다워. 두 번째, 먹기에 좋은 굿 굿 굿 선이 있었어요. 선 먹기에 좋은. 선한 곳이 행복한데 그 선이 다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악으로. 이 선이 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악으로.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다 뭐 해야 되는데? 선해야 되는데.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네 박자로 선하게 보이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하게 보여도 선한 사람이 있고 선하게 보이는데 악한 사람이 있고요. 악하게 보이는데 역시 악한 사람이 있고. 자, 1번 시작. 선하게 보이는데 선한 사람이 있고 2번은 악하게 보이는데 선한 사람이 있고 3번 선하게 보이는데 악하게 보이고 4번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 1번. 그래. 그 참 선하게 보이고 선한 게 좋은데 선하게 보이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엔 저렇게 선하게 생겨가지고 이 세상은 살아갈까 염려가 돼요. 그죠? 이제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 이제 식사 대접하는 분들 중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밥을 잘 못 사줘 충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마음이 굉장히 주기 건축업 하시는 분. 그럼 이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축복기도 하려고 물어보죠. 뭐 하세요? 건축업 합니다. 그래. 그러면 건축업을 하려면 좀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좀 오락부락해서 막 사람들 다스리고 이래야 되는데 착하게 생겼어. 그러면 아이고 착해서 잘 하시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벌써 우리 인식이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래. 보기만 착하지 안 착합니다. 왜 우리는 험악하게 생겨야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이 생겼을까? 참 선하게 생겨서 살아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벌써 우리의 인식 자체가 변질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집사님은 선하게 생겨서 잘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선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산다냐. 이래. 더군다나 사람 쓰고 관리하는 데는 왜 선해가지고는 말을 틀어먹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막 악하게. 여러분 서울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서울은 시골하고 얼굴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서울 얼굴 있고 시골 얼굴 있어. 저는 어디 얼굴 같아?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 이 서울 얼굴은 하얘,
시골 얼굴은 이렇게 꺼뭇티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은 살 타는 개념이 없어요. 난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자꾸 목사님 꼬모요 햇볕에 좀 나가지 마세요. 근데 그냥 구릿빛 좋잖아 이래서 그냥 우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 엄청 신경 쓰지만 이 살 타는 것을 그것도 네 박자로 하얀 하고 건강하면 1등 시커멓고 약해 터지면 4등 시커멓고 건강한 것이 하얗고 약한 것보다 낫지. 자 1번 써부터 1등 시작. 하얗고 건강하면 1등 2등은 까매도 건강하면 2등. 3등은 하얀은데 약해 터지면 3등. 4등은 시커먼 데다가 약해 터지면 4등.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요? 1번. 그런데 그런데 솔직하게 1번이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까맣더라도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데 건강은 안 좋아도 하얀 걸 추구하니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나는 그 저 테니스 여자 그 자매 있죠. 윌리엄. 그 왜?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진짜. 진짜 도움 안 되네. 아니 왜 테니스 선수 자매. 에? 비너스 윌리엄. 맞다 있어. 아이고 그 여자 보세요. 세상에. 얼굴을 이렇게 가슴하고 같이 봐서 그러죠. 아우 팔뚝 봐봐 막 알통이 볼록볼록 막 근육이.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런 분은 별리 없어. 탈 길이 없으니까. 왜 다 탔으니까. 그러니까 뭐 썬블락 바를 것도 없고 그냥 운동만 하니까 그 자르잖아. 진짜로 자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우승하잖아.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유럽 여자들 보면 그냥 하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색깔에서 져버렸어. 내가 볼 때 체력에서도 치고 색깔에서도 치고. 어쨌든 여러분은 아름다움에 꼭 수반해서 뭐를? 건강을. 응? 건강을.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다른 게 언어야. 언어. 서울 사람들은 욕을 안 하대. 응? 근데 우리 동네는요. 뭐 썩을 놈, 뭐 지랄하고 나빠졌네. 이거 표준말이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농촌이라 그래도 다행이요. 어촌은요. 병수가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거요 그냥 요지가. 그거를 거기서 병수가 미친이라 빨리 밥 처먹어라. 이 썩을 잘 거다. 여기 접속사로 들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욕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언어가 얼마나 순화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나가는 이유가 봤더니 유전인자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안 그래. 우리 애들은 확실히 두 번 걸르니까 없어지더라. 나는 지금 한 번 걸렀더니 이게 아니야 맨정신일 때는 이게 잘 돼요 말이. 근데 조금 급해지면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진짜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안철수 씨야. 안철수. 처음 듣는 이름이요? 난 진짜 그 사람 부러워요. 내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진짜로 훌륭해.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언어가 훌륭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한 번도 반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은 욕을 몰라, 욕을. 그러면 나는 왜 알게? 뭐 그렇다고 해도 다 제 잘못이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유전적 욕이 흐릅니다. 세 번째 서울하고 시골하고 차이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얼굴 색깔의 차이. 두 번째 언어의 차이. 세 번째 아직 말 안 해줬지? 인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골은 못 살아도 다니다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거 그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은 잘 사는데 밥 얻어먹기가 훨씬 힘듭니다. 서울은 뭐가 없어요? 인심이 없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인심, 인정, 이게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인심과 인정을 가지고는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인심과 인정을 자꾸 뭐 해요? 자르는 거예요. 내가 뭘 인정해야지. 정 갖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자꾸 서울의 그 복잡한 삶이 뭐를 자꾸 잘라? 인정을, 인심을. 그러니까 시골보다 잘 사니까 좀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오. 잘 사니까. 근데 왜 잘 사나 봤더니 인정을 잘라서 잘 살아. 인정을 잘라야 잘 산다. 그게 세상.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낮았는데 자꾸 정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정이 없어요. 시골은요, 가져갈 것도 없지만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서울은요, 아니 여러분 아파트 바로 앞집은 가봤습니까? 못 가봤지? 앞집을 못 가보니 어디를 가겠어요? 그만큼 이 앞집과 앞집의 그 간격이 이게 38선이에요. 이북은 가봤어. 금강산. 응? 이북은. 그런데 앞집을 못 가봤다니까. 반상위에서 간다고 했는데 반상위 그러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지 반상위고 보고 반상위비는 보낼 테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다 격리돼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고독하죠. 그지만 또 열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감옥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앞으로 더 잘 살게 되면 더 앞집과 앞집에 가면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숙연해지지? 좀 반대적 얘기지만 무너져버린 인정을 큰 피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살립시다. 아멘. 끊어버린 인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아멘. 그 인정을 살리면 좀 손해는 봐요. 그렇지만 조금 손해보더라도 행복한 것이 손해 안 보고 자꾸 불행해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거죠.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이제 누가 밥을 한 그릇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시다? 그냥 사줍시다. 아멘? 아멘. 미국은요, 내가 내겠다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고 나가대. 굳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선진국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은 나아지는 것만큼 행복은, 인정은 사라져간다. 세 번째, 행복해지려면 에덴은 뭐가 돼?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 무슨 나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곧 뭐요? 진리야. 그러니까 거기는 진이, 진실이 있었다네. 진실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사그리 보여. 거짓말이야.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거짓은 출처가 어디요? 마귀요. 거짓은 출처가 마귀. 그러면 선은 아름다우면 출처가 어디요? 하나님. 추는 출처가 어디요? 마귀. 좋은 굿은 출처가 어디요? 선은 하나님. 악은 그러니까 이런 거 마귀란 놈이 세상에다가 지 문화를 꽃피워가고 있구나.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그 세상 문화 마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꽃이 피가는데 우리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침투해 오고 있다는 봐요. 그 왜 그러냐? 이 물고기가 민물고기는 민물이니까 괜찮은데 바닷고기는 바닷물이 어때요? 짜지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 짜야지. 어디서 사르니까? 짠물에서 사르니까. 근데 바닷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지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 연구를 해보는 거요, 뭐요? 진짜 여러분은 신경 쓸 일이 없구만. 이게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왜 이럴까?
A wise boy asks why. 지혜로운 소년은 이유를 묻는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뭐시 왜 그래요? 바닷물이니까 짜지. 그러면 바닷물이니까 짠데 그 짠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왜 안 짤까? 살아있기 때문에 안 짭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속에는 바닷물이 살 그 물고기 피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딱 막어. 뭔 말인지 알죠? 아, 그러니까 짠물 속에 살아도 살아있는 것은 짜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더러운 오염이 안 될 텐데 언제 짜지냐? 죽으면 스며듭니다. 죽으면.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뭐 했구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죽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죽었구나. 두 번째,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려서 올라가.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가. 그 거슬려 올라가는 그것이 그냥 거슬려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폭포를 거슬려 올라가. 수직 상승을 해 물고기가.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아니 상류로 간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90도 수직 상승을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야.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 거슬려서. 죽으니까 떠내려간다. 이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건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 쪽으로 살아가? 현상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뭔 쪽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웃으면 안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기뻐해. 근데 기뻐하지 않고 웃기만 하네. 가슴에 기쁨은 없는 채 얼굴에 웃음만 있어. 웃음을 팔아. 기쁨을 팔아야 돼. 아멘. 성경에 항상 웃으라는 말이 없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그게 본질이란 말이야. 성경은 본질을 추구하는데 자꾸 오늘날 교회가 본질에서 자꾸 뭐를 추구해가? 현상을. 그게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존경을 택해야 할 교회가 돈을 택해가요. 그 둘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다 가져야지.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했을 때는 얘기할 것도 없이 크리스찬은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 명예를. 그래서 죽어서 뭐를 남기고 죽어야 돼? 이름을. 그 명예, 이름이라는 게 명예요. 이름이라는 게. 바울이 명예요. 바울이 돈을 붙은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명예요. 모세가 명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명예, 이름 때문에 왕을 포기하잖아. 그 보시잖아. 그게 존경받을 일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사울은 뭐를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명예 잃어버리니까 돈도 다 없어지잖아. 조금 좀 이제 이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왜 계약서가 그렇게 복잡한가 봤더니요 순 거짓말하니까 거기다 계약서도 못 믿어 이제 변호사 공증까지 해. 왜? 자꾸 거짓말. 세상은 다 거짓말. 세상은 하여튼 다 거짓말. 그것은 알고 사세요. 그래서 진실하게 돈 벌면 1등, 진실하게 가난하면 2등, 거짓되게 돈 벌면 3등, 거짓되게 가난하면 4등. 돈과 양심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하나만 추구하라면 뭐를 추구하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우리 장사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을 거슬려서. 아멘? 아멘.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은 항상 진선미만. 이게 진선미잖아. 그죠? 진, 선, 미. 참, 그러니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7남매인데 4남 3녀. 제일 큰 딸이 진숙이고 우리 집사람이 선숙이고 우리 처제가 미숙이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건요
우리 세상의 처형은 친숙인데 진실해요. 지금 선생님입니다. 참 진실해요. 진짜. 우리 처제는요 미숙인데요 진짜 이뻐요. 우리 집사람은요 선숙인데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눈을 보면요 그냥 사슴 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세요. 아이고 은근히 또 사모님 잘 그러면 네 자랑을 해? 진짜 교인들은 괴짜가 있는데요. 부부싸움 했다는 사실에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만.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다면 가슴 아파하고 목사님이 사이좋게 산다면 기뻐해야지. 왜 우리가 불행한 걸 네가 기뻐하고 행복한 걸 네가 시기하냐. 무엇이 우리 집사람이 그러겠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게 또 다 집에 가면 편안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소식이 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있을 때는 옷 벗고 살았다니까. 믿으니까. 예. 그때 믿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로 여자들 내보낼 때 여기다 철갑옷 쇠 채워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1년이면 태어나는 아기가 70만 명이었어요. 1년에 뱃속에서 죽는 아기는 200만 명입니다. 3배가 죽어요. 3배가 태어나는 아기보다 유산이 3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 자리에도 수두룩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내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여러분이 영적인 걸 알고 바로 알았다면 그게 나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지만 요즘에 더 고스트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 유선 방송에서 귀신 쫓는 어떤 그런 그 퇴마사라고도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제 무당인데 퇴마사라고 그래. 그 귀신 쫓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게 TV에 나와.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 뭐 그거 믿을 수는 없지만 너무 충격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시름시름 앓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산시킨 그 아기의 영가가 엄마를 괴롭힌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죠.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래도 괜히 구설수 오를 것 같아서 내가 그건 뭘 의미하냐. 이미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다 그 말이야. 똑같이 얘기하고 표현을 못할 뿐이지요. 똑같이 얘기하고 느끼고 그래서 유산시킬 때 그 질 속에 흡입기를 집어넣고 쭉쭉쭉 빨아내거든요. 그 기가 들어오면 안에서 피어는 가서 걔가 막 안 죽으려고 다 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에게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님이 추궁하지 않잖아요. 아멘. 응? 너 지금 몇 번째냐 그게. 응? 너 남자가 몇 번 이러지 얘기 안 하잖아. 응? 응. 목사님 저쪽 가서. 응. 아니 그래도 지비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응. 세상 성격이 이렇게 훌륭한 여자가 없어. 아멘. 응.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거다 현장에 잡힌 이거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 몇 번째냐 도대체 이 작거다 정의 차려라. 그러지. 근데 아예 안 거. 다시는 그러지 말고. 아멘.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고. 아멘. 다시는 그러지 말 거라. 오늘 우리 삶의 신뢰가 공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던 관계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 아까 이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원래 어근이 비슷해요. 이게 어근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바라는 것은 뭐죠? 아니지. 바라는 것이 뭐요? 소망이잖아. 이것이 뭐가 됐어? 실상이 됐어. 실상이. 뭐를 갖다 붙이면? 믿음을 갖다 붙이면. 자,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을 뭐만 붙여놓으면? 믿음만 붙이면 뭐가 돼? 실상이.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그냥. 바라보세요. 뭐 하라고요?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 나중에 뭐가 돼? 그것이 실상이 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안 이루어진 거지. 바라니까. 실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바라는 것이 좋아? 실상이 좋아? 실상. 그렇지. 근데 실상은 뭐요? 현상. 바라는 것은? 본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가 좋다고 그랬지? 내가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이로는 실상이 좋은데 진짜는 바라는 게 좋아. 이게 이제 그 아이러니요. 자, 봐봐요. 내가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아우, 나 이제 집 좀 있으면 집 산다. 아우, 좀 있으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막상 산 거보다 훨씬 낫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사놓으니까 하고 내 집이다 잠깐은 좋았는데 이게 부금 내야지 세금 내야지 의료보험 올르지 아우씨 전세 사는 게 낫겠다. 에?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라보는 때가 어떻게 더 행복하더라. 자, 결혼도요. 아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우 그냥 자기야 달력을 확 돌려버리자. 자기야 그냥 확 시계를 돌려버리자. 왜 이렇게 안 가냐 막 그렇게 기다렸던 결혼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진짜 이거 물를 수만 있다면 내가 볼 때 90% 물릅니다. 그런 때는 끄덕끄덕 하지 말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들키고 있잖아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걸 순진하게 그냥. 집이도 물르고 싶다 그 얘기잖아 지금. 지금은 아니요. 전에 그랬었었다 그 말이요. 그래, 아주 지혜가 있어. 아주 답을 잘하는 거야. 아니요. 진짜 이런 게 결혼이라면 진짜 왜 했나.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요 살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how 어떻게 사느냐. 나는 왜 이렇게 뭔 말이 이렇게 세련되냐 자꾸 진짜. 결혼은요 후의 문제가 아니고 how 어떻게 사느냐 이 how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꿔도 또 그 타령이야. 바꿔도 또 그 타령. 왜 그렇게 살면 누구하고 갖다 들이다 대도 그렇게 살아. how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래도 어떻게 사느냐 그게 거기서 답이 있는 것이지 후의 문제가 아니고 하우의 문제인 것을 하우는 가만히 놔두고 후 가지고 그때 미스터 김한테 갔어야 되는데 진짜 여자들 착각하는 게 그래서 미스터 김이 너 데려간대? 너 혼자 좋아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 걔도 나를 좋아했어요. 좋아만 했지 결혼 안 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미스터 김원국 갔으면 행복할 수도 있어. 그거 나는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우의 문제예요. 아멘? 후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바꿔도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바꿔도 불행하게 사는 것은 후의 문제가 아니고 뭐 문제였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바꾸는 거 우선 접어두고 있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연구를 해봐. 아멘. 네.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지. 아멘. 그대로 살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 왜?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네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겠냐. 아멘. 완벽했다가도 너 들어가면 완벽하는지. 그렇잖아. 그 교회가 완벽했다가도 네가 들어가면 안 완벽해져. 왜? 네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완벽을 추구하니 벌써 착각하고 있는 거지. 교회는요, 부족한 걸 내가 메꿔서 다니는 아멘. 것이지 다 채워진 교회는 다니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어? 아이고, 큰 교회는 진짜 좋아요. 큰 교회가 좋은데 담임 목사님이 안 돼? 모르지. 담임 목사님이 큰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다니는 거지. 네. 목사님이 나를 모르지. 그러나 적은 교회는 뭐 좀 부흥은 안 되는 요인이 있지만 목사님이 알지. 그 봐.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을 안고 단점이 장점을 안고 인간은 어차피 음양과 장단을 경향.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유, 우리 신랑은 목사님 너무 무능해서 그래요. 진짜 저는 유능했으면 좋겠어. 근데 유능한 사람은 너를 선택하지를 않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유능한 사람이 왜 데려가겠어? 네가 지금 무슨 36, 23, 36인 줄 아나? 아유, 진짜 자기는 거울도 안 보나 봐, 진짜. 그리고요,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자들이 뭐 아주 말은 잘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뭐 이삿짐을 쌌더니 신랑이 없어졌더래. 왜 그러냐니까 그냥 이삿짐 위에 올라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 놓고 갈까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않아요. 여자들. 그 증거를 대드릴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신랑은 장가 갑니다. 신랑 죽으면 여러분은 혼자 살아야 돼요. 아직도 몰라가지고. 왜? 신랑은 여자를 구해 살아요. 그 신랑한테 올 여자는 있어요. 그러나 집이한테 올 남자는 없어요. 집이가 이뻐. 나도 알아. 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노처녀도 많은데 애기 둘 딸린 여자 누가 되냐고. 셋이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자들 몰라도 그래. 여러분 진짜 남편 건강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 네. 어? 특별히 목사님들은요, 사모님 돌아가시면요 목사님은 그냥 재혼합니다. 왜? 하기 싫어도요. 아, 목사님 안 돼요, 안 돼. 교인들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해서 드셨을까? 어? 어떻게 빨아서 입으실까? 어떻게 치우실까? 너무 불편해. 그렇다고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씹혀서 쫓겨나야 돼.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계속 사택 왔다 갔다 해봐. 여러분이 그 좋게 보겠습니까? 너무 늦게 다니더라.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자고 나왔나 봐. 이 말, 아이고 이 말쟁이들. 내가요 교회에서 교인 쫓아내는 법 알았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세 번만 칭찬하면 안 보이더만 그 여자가. 왜? 하도 씹혀가지고. 하도 씹혀가지고. 그 절대 목사가 칭찬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 막 시기해가지고 막. 아이고 목사님은 네 얘기만 하더라. 아이고 눈꼴시서 이렇게. 아이고 이 여자들 시기들. 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원튼 원치 않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해요. 그 지장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셔보세요. 사모님 시집 못 갑니다. 그냥 혼자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비워줘야 돼요. 목회 못합니다. 사모님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생활이 어려워. 목사님 안 계시는 사모님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응? 이건 뭐 부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모 월급은 없어. 목사 사례비는 있어도 사모 월급은 없다니까. 전도사 월급도 있고 부목사 월급도 있고 사모 월급은 없어. 이게 알고 보니까 다 목사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이것이. 응? 그래서 절대 사모님도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 두 분이 오래오래 살아야 돼.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만에 하나 가려면
차라리 사모님이 가는 게 낫겠다. 그 정황을 내가 보고, 응? 그 정황을 보고 내가 그랬어. 아,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질라고. 내가 그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 농담이지, 농담. 농담이기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하면 여러분 신랑은 여러분 죽으면 특별 은총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아서 관리들 잘 하세요. 여러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랑 관리하는 겁니다. 신랑이 해로운 일 하면요, 약 막 야물딱시럽게 해서 절제시키고 해서 남편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그게 여자가 할 일이요. 놔둬버려라. 너 아버지가 혼자 뭐 마시든지 말든지. 그러면 놔둬버려서 잘못돼서 죽기라도 하면 지금은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내가 하나 지금 신랑이 바람을 피웠어요. 여자가 너무너무 속썩여서 막 저주했어. 막. 응? 풍이나 걸려서 팍 자빠져버리라. 바람 못 피우게 그냥 풍이나 팍 자빠져버려. 그러지 뭐 진짜 자빠져버렸어요. 왜? 한 여자 행복하게 해도 힘든데 두 여자는 얼마나 힘이 붙였겠어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냥 자빠져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소원대로 됐잖아. 이제 바람 못 피우고 자빠져서 어떻게 바람 피우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보름 수발을 하더니 바람 펴도 좋으니까 일어나다가. 바람 펴도 좋으니까 일어나다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냥 누워서 똥 싸는 게 낫겠어. 바람 안 피우고. 그냥 건강에다가 바람 피우고 사는 게 낫겠어. 물론 안 좋은 경우지만, 그래 둘 중에 하나,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번은 손을 들어봐. 아주 안 좋은 경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 속에. 그냥 건강하게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게 그래도 낫겠다. 손 내리시고, 그거보다는 누워서 똥 싸는 게 낫겠다. 그건 뭐예요? 보름 받은 애더니 나가라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 이제. 쓰러졌으니. 그러니까 그냥 자꾸 똥 싸는 여자 힘드니까 똥 싸려면 차라리 죽어. 똥 싸려면 차라리 죽어. 아니야, 죽었어. 그러면 이제 다 자기 마른대로 됐잖아. 그때 죽고 난 신랑 없으니까. 똥 싸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 똥 싸도 좋으니까 사람. 아이고, 여자들 어리석기는 진짜. 말 조심하세요. 다 당신이 얘기한 대로 됐잖아. 바람 피니까 자빠져버리라고. 자빠지니까 죽으라고.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오. 여러분이 신랑을 잘 관리하고 살아. 아멘. 네. 네. 바라는 것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바라보세요. 내 마음속에는요 꿈이 꽉 찼어요. 막 너무너무 좋은 꿈이. 나는요 현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 살아요. 나는 이렇게 현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보다 꿈이 더 무거워. 나는 장사모 꿈을 꿔서 대한민국 있는 사람들이 다 장사모 같이 살아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지만 어떤 문화적으로도 진짜 변화된 그런 걸 꿈꾸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하고 7천만 결의가 동일돼서 전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고 막. 저는요 지금 평양에서 부흥여는 꿈꿔요 이제. 할렐루야. 막 그냥 내 손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안수해가지고 그냥 병이 팍 고쳐지는 꿈도 꾸고 그냥 그냥 꿈이요. 누가 보랴.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놀라운 게요. 아담 하와가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더라고 하와한테. 딱 죄 짓고 나서는 저 여자가 죽어서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 여자로 바뀌는데 그게 성경이니까 여자지요. 현실 같으면 저 옆에 내가 죽어서 먹었나이다. 그래. 보세요. 뼈와 살과 살이 옆에 내로 바뀌어버리죠. 그게 뭐가 깨지니까. 사랑이 깨지니까. 그게 뭔 차이? 사랑의 차이에요. 사랑의 차이. 사랑의 차이. 사랑의 차이.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경계하고 배제해야 될 거 있어요. 에덴 동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 조금 더 치우치면 시기입니다. 열등감. 시기. 제가 여기 묘한 걸 느끼는데요.
저를 목사님들보다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나를 좋아해. 근데 목사님들은 조금 덜 좋아해. 잘 나가니까. 내가 그것을 조금 느껴. 진짜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근데 은근히 은근히 그 중에서도 우리 또래 아예 우리 아버님이나 선배 같은 목사님들은 나한테 그래. 장 목사, 예, 참 고맙다. 뭐가요? 이 시대에 자네가 있어서 나는 좋아. 그게 진짜죠. 지금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래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장 목사 교회 부흥 되나? 예. 아우, 올해도 새신자가 한 2,000명 넘게 왔어요. 그랬구나. 잘한다. 그래. 근데 우리 또래가 물어보면 아우, 부흥 안 돼. 그러면 은혜 받아. 목사 교회 은혜 안 된대. 부흥이 안 된대. 그 시기 때문에. 분명히 버스 쳐다보고 기뻐했던 내가 승용차를 샀는데도 안 기쁜 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놈이 더 좋은 차를 타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건 열등감과 시기예요.